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윤이고요. 네, 발표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 LGI BTDay 발표의 주제는 마우스 좀 쳐. LGI 많이 했음. 그냥 말 그대로 쉽고 간단하게 LGI를 많이 해서 그냥 이런 주제를 정했고요.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크게 세 가지를 다뤄볼 건데 LGI 시간에 했던 활동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따로 LGI 시간 이외에 했던 활동을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LGI 시간에 했던 활동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로 LGI 시간에 고소공포증이라는 영화 촬영에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게 어떤 영화냐면 일단 이게 시나리오고요. 일단 촬영할 때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LTI 시간에 제가 고소공포증이라는 영화를 기획해서 촬영하는 모습인데요. 저렇게 교복까지 구해서 따로 교복까지 구해서 촬영을 했고요. 저렇게 모니터라든가 좀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서 촬영을 했었어요. 이렇게 장비도 많이 있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실래요? 저요. 책상이 많아요. 책상이 많죠? 원래 대학교 저희 학교의 지금 모습인데 책상이 우리 학교는 16개잖아요 근데 저기서 보면 책상이 30개거든요 저희가 촬영하기 위해서 다 다른 반에서 책상을 다 옮겨와서 촬영을 했었어요. 저걸 네 번이나 반복했거든요. 좀 미친 짓을 아니 저 노가다를 저렇게 네 번을 반복해서 촬영을 계속 했고요. 주위 환경을 계속 바꿔가면서 촬영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카메라가 저거거든요.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190만짜리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저기 맥북이 굉장히 돋보이네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밖에서 카페. 저기 어디냐면요 경남대학교 옆에 있는 카페벤의 3층인데요 저희가 저기 장소 섭외를 하러 갔었어요. 근데 굉장히 저희 영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주셨어요. 그 매니저님께서. 그래서 굉장히 쉽게 장소를 섭외하고 굉장히 기분 좋게 촬영할 수 있었는데 이게 저희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얘는 그렇고 이게 연습하는 모습에 두 배우의 대화씬이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저 경치가 굉장히 좋죠. 이게 영화 극 중에서 여자 주인공이 고소공포증이 있단 말이에요. 제목처럼. 그래서 좀 높은 카페를 배경으로 했고요. 일부러 좀 무서워하라고. 네, 이건 저희가 이때 바보같이 실수로 삼각대를 안 들고 갔었어요. 카메라를 고정하는 거. 근데 카메라가 굉장히 고정이 잘 되어서 촬영이 되고 있죠.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비밀은 유해 사진에 있습니다. 컵을 쌓아서 카메라를 고정시켰어요. 진짜 주위의 환경 모든 걸 이용해서 저희는 촬영에 들어갔고요. 위기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까지 저희는 기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굉장히. 그 다음에 이 스태프 미소가 이제 메뉴판을 고정시키는데 저건 또 뭐 하는 바보 짓이냐?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요. 미소가 메뉴판을 고정하고 전 메뉴판 위에 우리 카메라 감독 윤희가 카메라를 올려서 사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움직이면 안 돼. 한 명이라도 움직이면 영상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의 화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또 공동체를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억지 풀샷을 찍기 위해서 저런 바우지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옛날에 살던 산호동이라는 곳에 마산 산호동이라는 곳에 공원 작은 공원이고요. 저 때도 저희가 바보같이 상가들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침 저 이 공원 옆에 그 윤희 그 중학교에 있어서 삼각대를 하나 훔쳐서 쓰고 있고요. 나머지 부가 장비는 다 들어가서 촬영을 했었어요. 이렇게 저 조명 설치한 것도 보이고 재정이가 그다음에 슬레이트잖아요. 슬레이트에 황소민 바보 적혀있고 무슨 씬 5 컷 넘버 3 이렇게 적혀있는데 슬레이트가 굉장히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슬레이트예요. 슬레이트가 왜 쓰이냐면 편집할 때 이렇게 영상을 찍고 편집할 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때부터가 편집을 들어가자는 그런 신호예요. 그래서 편집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무지 사용되고 있고요. 헐 죄송해요. 바보 없는 게 좀 굉장히 빠른 발표. 네 여기가 어디게요? 마산이에요. 저기는 저희 아빠 회사의 옥상이에요. 저희가 처음에는 마산에서 제일 높은 36층 옥상에서 촬영을 하려고 그 장소를 섭외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백으로 그냥 아빠 회사 옥상에서 촬영했는데 굉장히 경치가 좋죠. 야경씬이었거든요. 이렇게 또 촬영 장비 다 들고 와서 저 때는 야외씬이고 또 밤씬이기 때문에 좀 뭐라 해야 되지 시간적 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촬영하고 나가야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비로만 촬영을 해서 했고요.
저희 수빈이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 모든 것을 촬영하면 사람이 안 보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발기한 사람이 나오냐면 바로 조명의 힘이에요. 저희가 조명을 따로 15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었어요. 촬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잘 보이고 굉장히 잘생겼고요. 네. 광고 기획사 유프레임. 제가 허윤이란 친구와 창원에 있는 광고 기획사 유프레임이라는 곳에 1차에 나가요. 거기 이제 이게 모습인데요. 사무실이고 굉장히 장비가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저 장비 다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분이 저희 멘토인데 보면 카메라 감독님이세요. 그리고 보면 거의 다 애플 기기인 걸 볼 수 있어요. 아이맥, 애플 컴퓨터, 아이패드, 아이패드, 아이폰, 아이팟 뭐 저 이것도 아이패드, 아이팟이고요. 굉장히 애플 기기가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영상 관련 직종에서는 애플 기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애플 기기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고 아빠를 꼬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멘토님께 고소공포증 영화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특히 얘 연기를 보고서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기를 딱 보고 나서는 편집이 중요하다.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영상을 자체로 제작을 했는데 이번 학기에 영상 만든 게 꽤 많더라고요. 총 10개 이때까지 이번 학기에 만든 영상들은 10개가 되고요. 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보여드리자면 짧게 이거 소민이가 나오는 뉴스예요.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었는데 조리토? 안녕하십니까 조리토 홍소민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웃긴 영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화려한 효과를 자주 넣었어요. 다음에 엔딩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좀 뉴스를 최대한 패러디 하려고 노력도 했었어요. 지금까지 조리통 뉴스의 황성윤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잘 만들었는데 가장 인기에 맞았던 영상이었고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학교 LTI 시간 이외에 했던 활동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겨울방학 때 하나 그리고 둘이라는 영화를 기획했었는데 시나리오를 보자면 이거예요. 하나 그리고 둘. 감독은 제가 맡았고요. 각본은 노다영 학생이 적어줬고 제작은 태봉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독립영화 감독님이신 김재한 감독님이라는 분이 학교에 오셔서 영화 만들기에 관한 방과후 수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도 계속 만나서 영화를 기획했고 제가 맡은 일이 감독이기 때문에 제가 콘티를 짰어요. 하나 그리고 콘티인데 뭐 보면 컨덤 버스리 화장실 칸 천장 세 번째 칸 위에서 변기 쪽으로 바라본다 민영은 급하게 변기 위에 앉는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이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콘티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걸 그렸는데요. 굉장히 잘 그렸죠. 제가 이때부터 콘티를 안 그리기 시작했어요. 콘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걸 깨달았고 영화 감독은 되게 어렵다는 것도 그다음에 이 영화는 아쉽게도 무산이 됐어요. 내부 분열 때문에 애들끼리 싸웠어요. 교육과학기술부 블로그 기자단이 하나 활동을 했었는데 이거는 교과부에 관련된 기사를 적는 뭐 그런 근데 그런 활동인데 이렇게 제가 서울까지 가서 발대식에 참가했었어요. 그러니까 창단식 6기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때 교육과학기술부에 장관님은 아니지만 좀 높으신 분께서 와서 얘기도 같이 나누고 강의도 듣고 제가 또 저 앉아있는 모습을 보죠. 전 일어나서 서울 사람들한테 대안학교에 대해서 알리는 말도 했었는데 좀 대안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이건 단체 사진이고요. 이건 제 명함이에요. 교육과학기술부 대표 블로그 기자단 뭐 1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요. 절대로 정규직이 될 수 없는 비정규직의 그런 현실을 느낄 수 있었고요. 기간제죠, 기간제. 그리고 유통기한이 있는 그리고 이건 제가 이때까지 쓴 블로그 기자단 기사들이요. 굉장히 한 9개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태봉을 북카페에 대해서 쓴 기사도 있고요. 저희 네팔 2학년들 네팔 갔다 온 것도 썼고요. 그 다음에 연극부 활동. 연극부는 제가 맨 마지막에 곱살이 끼어서 상도 받고 제가 상을 받았거든요. 연극부 가서 영상 촬영을 했었어요. 이렇게 사진도 찍고 저기 제가 보이죠, 거울에. 그리고 저 카메라 들고 와서 찍는 모습이고요. 애들 연습하는 것도 찍고 네 이런 거 그냥 찍었어요. 그러니까 미술 프로젝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술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저희 학교에서 2학년들이 미술 수업을 하는데 프로젝트 수업을 했었어요. 각자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정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작품을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만드는 그런 수업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수업하는 모습인데 애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전 사진으로 찍어서 전 기록을 맡았거든요. 이게 염색, 천연 염색, 옷을 천연 염색하는 그런 활동을 했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찍었고요. 선생님이 도와주신 모습도 연출해서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 꾸준히 포팅을 했어요. 미술 프로젝트. 그 다음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쪽 오른쪽에 보면 저쪽 상단에 보면 저기 미술 프로젝트 수업을 다 포스팅한 게 다 있어요. 이렇게 보면 확대해 보면 있고요. 이거 들어가시어 보면 굉장히 재밌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연대사 산책. 저희 어머니께서 그 연대사? 그러니까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공부하는 뭐 그런 캠프가 있어요. 제가 그거 따라가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이게 그 연대사 모습이에요. 이게 강주 국립묘지에 가서 애들이 묵념하는 모습인데 여기 제가 어디 있게요? 네, 여기서 이게 나대고 있어요. 조그리 앉아갖고. 네, 사진 저는 언제나 영상을 찍고요. 이렇게 이거는 저희 앞에 있는 3.15 국립묘지 가서 인사하는 모습이고요. 저 인터뷰도 하는 모습. 저는 언제나 영상. 또 딱딱하게 막 공부하러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 연세 캠프가 좀 이렇게 책방 골목, 부산의 책방 골목이란 곳이 있는데 그거 가서 책도 사보고 옛날 책들 이렇게 명지가 남포동에 살아서 명지도 와서 같이 놀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회장 활동. 아, 제가 부회장이었어요. 사실 몰랐죠? 제가 부회장이었는데 활동을 뭐가 했냐면 이렇게 저기 또 구석에 찌발려서 하고 있는데 제가 했던 활동은 총 세 가지였어요. 부회장을 하면서 애들 술을 세는 거, 그러니까 공모제 해대 애들 손드는 고수건을 세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왼쪽에 앉아서 죽으려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 이걸 했었어요. 저는 절대 마이크를 들 수가 없었어요. 미경이 누나 포스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보이장 활동은 이 정도로 했고요.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2학기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2학기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방송부를 활성화시킬 거예요. 제가 방송부인데 몰랐죠. 하여튼 방송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자면 컴퓨터실 통제 권한을 방송부한테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실이 너무 게임을 많이 하고 학생들이 그다음에 컴퓨터를 켜고 나가던가 너무 컴퓨터를 독점하던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컴퓨터실 통제 권한을 방송부한테 달라고 해서 컴퓨터실의 통제를 모두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띄고 오면 나가라 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저희 학교 싼TV가 있잖아요. 공채 때마다 기존의 싼TV를 조리봉 TV로 바꿀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제가 조리봉 좋아해요. 그거밖에 없고요. 홍보부를 통한 동아리 홍보 영상을 제작할 건데 저희 학교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되는 동아리만 잘 되고 안 되는 동아리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동아리들 위주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공동체마다 틀어줄 거예요. 조리봉 TV로. 그래서 그 동아리의 소개 말이라든가 그런 걸 다 옮겨서 동아리 전체가 활성화되는 그런 학교를 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자극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제! 제가 2학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상제에 돌입할 건데요. 그러니까 영상 출품하는 건데 이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뛰어난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다양한 영상 장비를 접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잘 만들어야, 그냥 쉽게 말해 잘 만들어야 뽑힌단 말이에요. 이걸 한 4개 정도 수상하면 서울대는 그냥 간대요. 근데 4개 수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영상제는 그렇게 할 거고요. 슬라이드가 끝났네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왜냐면 영상 미디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영상 공부하고 있잖아요. 영상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 뮤직비디오, 야동 뭐 등이 있는데요. 전부 다 각자의 개성이 있어요. 영상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영상은 그냥 무조건 어렵다. 이건 전문가들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영상 그냥 그 자르고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쉬운 거다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있는데 영상은 절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영상은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만큼 자기가 하는 만큼 만들어지게 돼 있고요. 자신의 노력만큼. 그리고 영상 미디어는 굉장히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좀 있으면 저희 아빠가 신문 기자인데 신문이 없어질 거라 생각해요. 저는 신문이 없어지고 영상 매체가 좀 더 뜨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문이 뜨는 이유가 화장실에서도 신문을 볼 수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가서 막 아이패드로 막 뉴스 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휴대성이 신문이 높아서 그런데 좀 있으면 신문에서 영상이 나지 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상 미래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저는 100번 학교를 바꾸기 위해서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에 영상을 보여주는 게 좀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소심하거든요. 사실 저 소심해요.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얘기를 하곤 하는데
예를 들자면 저번에 학교 주열 기타 발표했던 LTI 질체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LTI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영상이고요. 이렇게 학교에 좀 말 못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저한테 말해서 영상으로 제가 모든 걸 다 표현해주고 싶어요. 항상 학교에 자기 불만을 표출하고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항상 학교에 뭔가 학교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학교의 대표가 돼서 영상으로 네, 감사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 타임까지겠습니다. 뭐 궁금하시거나 뭐 물어보고 싶은 거 계신다면 질문해 주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아, 예, 다음이 왔어요. 고소공포증이랑 영화는 학교에서 보여줄 건가요? 따로 보여주진 않고요. 보고 싶은 학생들은 방송실 오면 제가 다 보여줄 계획입니다, 2학기 때. 감사합니다. 네. 그 동아리 홍보 영상 제작해준다는 거는 무상으로 해준다, 아니면? 무상으로, 제 1차이니까, 공짜로. 근데 조금의 탑핑 수는 있겠죠. 네, 정윤수 선생님. 조리풍 TV 제작할 때 잘 안 되고 있는 동아리만 할게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동아리 보통 알리고 연극 부호도 하는 거다. 그러고는 안 했는데. 영상을 만들 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르고 붙이는 것이 안 돼야 뭔가가 있었겠는데 제가 그 올 때는 그걸 이제 연출하는 감독의 어떤 그런 철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상을 만드는 철학이 영상을 만든 철학. 저는 무조건 재미입니다. 어떤 영상을 만드든 어렵고 이러면 전부 다 안 보게 돼 있어요. 일단 재미가 있어야 뜻이 담기고 학생들이 많이 보게 되니까 일단 재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의 철학은 재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연극 동아리 공연 촬영 영상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더 질문 없죠? 네, 그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와. 요즘은 강희 선생님 말씀 있겠습니다. 이렇게 참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이니까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안적인 마인드는 유연성과 창의성이라고 했는데 태윤아? 태윤이는 굉장히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관계에서도 굉장히 유연하고 창의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오늘 발표 보시다시피 굉장히 톡톡히는 아이디어가 풍부한 우리 친구입니다. 그리고 학기 초에는 굉장히 여자친구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고 너무 컸었는데 그 큰 아픔을 딛고 일어선 만큼 너무도 성장한 모습이 너무나 대견스럽습니다. 대견스럽고 그 명함이 나왔는데 아직 저한테는 한 장 주지 않아서 서운한 점도 있습니다. 기간제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 윤희는 굉장히 뭐 교실에서나 LTI 활동이나 브로그 관리나 모든 게 성실하게 하고 우리 태봉고가 마치 태윤이를 위해서 있는 학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학교의 생활을 즐기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그런데 오늘 고문자 담임으로서 조금 욕심을 내자면 자기의 자신은 이 보고서를 1학년 2학기 때는 굉장히 참 잘 작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 작성해서 이번에는 뭐 보여주면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는 1학년 때 보고서 보면 이 참석한 모든 분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간단히 해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이래 보여주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다중지능 검사를 우리 2학년 때 했는데 지금 태윤이가 언어지능이 굉장히 높습니다. 언어지능하고 자기 성찰지능, 인간지능, 진화지능이 있는데 언어지능에서
태윤이가 하고자 하는 편집자나 뭐 기자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